자, 그럼 이제 우리 또 영어를 팝송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이 네.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주에 배웠던 노래 기억나시죠? 아, 기억나요. 머니 트레인. 네, 머니 트레인. 네. 네? 시나 이스턴. 시나. 네. 시나 나왔었잖아요. 오늘도 아름다운 팝송과 함께 저희의 또 영어 실력까지 키워주실 네. 우리 프린타님이 나오셨는데요. 네, 우리 프린타님 지금 아 근데 저 이 PD가 빨리 할 수 있는데 계속 오래 하는 것 같다. 일부러 그러니까. 진짜 옆에서 뭐야? 컴퓨터 계속 만지면서 있어요, 시간 끌고 있어요. 네, 자랑 고백은 프로그램 끝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프린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프린타 프린타. 네. 자 우리 프린타님과 야, 함께. 야, 근데 우리도 속이 없는 사람들이다. 왜요? 주가일이 빠지는데 또 리타니타 프린트인데 좀 이상해질 것 같아. 시장은 시장이고 우리의 삶은 공헌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We must go on. We must go on입니다. 네. 네. 제 커멘트 섹션을 보니까 많은 댓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추천곡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추천곡이 있다면 신청곡이 있다면 바로바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아, 이런 노래 해주세요. 이런 거. 네네네, 네. 맞아요.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퀴즈. 퀴즈. 가보겠습니다. Yes. 주크박스 뮤지컬 Jersey Boys는 1960년대 록앤롤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 그룹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Rolling Stones. Rolling Stones. Right.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60년대 록앤롤. 네. Jersey Boys라는 뮤지컬 혹시 보셨나요? 못 봤어요. 아하. 네. 주크박스 뮤지컬은 뭐예요, 근데? 주크박스 뮤지컬은 팝송. 네. 뭐 요즘에 뭐 라디오에서 트는 네? 송들이 네? 이 뮤지컬 안에 들어가 있는 네? 게 주크박스 뮤지컬이에요. 그러니까 뮤지컬용 노래가 아니고 그렇죠. 그냥 우리 알고 있는 유명한 팝송 같은 것들을 그 뮤지컬 안에 넣어서 맞아요. 그런 게 주크박스 뮤지컬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맘마미아도 주크박스 뮤지컬이죠. 알겠습니다. 오리지널 음악이 아닌 이제 네. 아바의 노래가 들어갔기 때문에 주크박스 뮤지컬이죠. 네. 3번 백스토리 한번 보시죠. 락앤롤. 영화 배우 조 페시 아시나요? 조 페시. 조 페시 뭐 굿펠러스 나 홀로 집에서 나왔던 아, 나 홀로 집에. 그렇죠. 그 악역이잖아요. 네. 또는 뭐 The Irishman. 그 조 페시가 밴드의 리드 싱어 프랭키를 밥 가디오한테 소개시켜서 만든 그룹이에요. 밥 가디오. 네. 그래서 사실 밥 가디오가 작곡하고 밥 크루가 작사한 이 주크박스 뮤지컬이거든요. 네. 여기서 힌트는 이제 프랭키라는 리드 싱어이죠. 프랭키. 프랭키. 네. 아. 그리고 밴드의 리드 싱어가 프랭크고 프랭키이고 에? 자주 가던 볼링장 이름을 따서 아. 이름을 만들었대요. 그 이름이 사계절. Four Seasons. Four Seasons. 어, 유명한 맞아. 호텔 체인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 저게 저 그룹 이름이에요? 네, 네. Four Seasons? 그래요. 아세요? 사계절. 사계절. 아니 사계절. 아니 그 그룹을 아시냐고 형님. 잘은 모르지. 아, 이 정도 힌트 줬으면 대답을 하는 게 사회자의 의무지. 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 계속, 어려울 수도 있지만 프랭키랑 사계절을 합치면 바로 Frankie Valli and the Four Seasons이죠. 1972년에서부터 1978년까지. 활동한 프랭키와 포 시즌스네요,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프랭키는 이부 이 사람이죠. 맨 왼쪽 분이요? 네, 네, 네. 저분이 그 영화 배우예요? 아니요, 영화 배우가 소개해 준. 아, 소개해 준. 아니 근데 좀 말을 이게 잘 안 듣나 봐 그냥. 머리 집중. 나갔어 보니까. 아, 집중. 아, 프린타님 얼굴만 보는 거. 네. 머리 나갔어. 네, 그래서 멤버를 보시면 이분이 프랭키 발리이고요. 이 키 큰 분이 밥 가디오이시죠. 네. 실제로 두 분은 아직까지도 살아계시고요. 아, 다른 두 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렇구나. 네. So let's take a look at our song. 오늘의 곡은 바로 Can't Take My Eyes Off You. 아, 이 노래. 이 노래 아시잖아요. 이게, 아, 이 노래 유명하죠. 저거 아니야? 이게 춤출 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춤출 때요? 네. 그거 캔캔 아닌가요? 아 그런가? 그런가? 네. 잘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그 귀여운 여인. 네네네. 그 영화에
나왔었던 그 노래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귀여운 여 Pretty Woman인가요? 귀여운 여 Pretty Woman. 아 그죠. 저 입 큰 분 있잖아요. 맞아요. 줄리아 로버츠. 줄리아 로버츠. 맞아요. 네. 줄리아 로버츠 하면 입 큰 사람으로 돼 있구나. 미소가 굉장히 아, 아름답죠. 너무 네. 아름답죠. 어떻게 지내시나요? 몇 뜸한데? 아, 컨? 어? 누구예요? 그분이요? 줄리아 로버츠. 줄리아 로버츠. 네, 잘 지내시고 계시죠, 지금. 네, 잘 지내시겠죠. 네. 아, 근데 저 노래가, 저희보다 훨씬 저 노래가 더. 나하고 연식이 같네. 아, 1967년. 영화가 저 컨스피러시랍니다. 네. 기원이 아니고. 아, 컨스피러시였어요. 네. 뭐 10 things I hate about you 뭐 10가지 나를 내가 너를 사랑하지 못하는 10가지의 이유 그 영화도 아시나요? 거기서 나오고 사실 아.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유명한 노래죠. 네. 많이 빠밤 빠밤 빠라람 빠밤 빠라람 빠라람 맞아요. 네. 웨딩 시즌이기 때문에 네. 이 노래에서 축가도 많이 부르고 그래도 춤추는 노래잖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맞긴 맞네요. 네. One of the most covered songs 또 커버 노래로 꽤 유명하기도 하는데요. 프랭키 밸리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못 부르기 힘든 노래예요. It's a very tough song to do badly. 아, 사실 탑건에서 톰 크루즈도 불렀대요. 아 노래. 그래요? 한번 톰 크루즈를 함께해서 한번 보시죠. 좋습니다. 톰 크루즈.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You'd be like heaven to touch. I wanna hold you so much. 믿기지지 않아. 실화? 진짜인가? Too good to be true이죠.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대를 만지면 천국 같겠지? 널 너무 안고 싶어. 이라는 가사인데요. 여기서 too good to be true. 표정은 뭐야? 만지면 천국이다 이거죠? 그렇죠. 네. 손길을 닿으면 네. 와 천국일 것 같은 느낌. 네. too good to be true라는 표현은 너무 좋아서 너무 가격 같은 경우에도 네. 너무 착한 격이면 이거 사기인가 아닌가라고 할 때도 too good to be true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기 이제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군요. 그렇죠. Too good to be true. Too good to be true. 이 사랑이, 이 relationship이 너무 실화인가 꿈 같은데 Too good to be true. 아니면 이 가격으로 이 차를 살 수 있나? Too good to be true. 야, 이게 이 주식 이 가격에 이 주식을 살 수 있단 말이야. 맞아요, 이럴 때 맞아요. 이렇게 쓴다 이거지. 그렇죠. 와 너무 싸다 이 주식. 너무 싸다. 너무 좋다. Too good to be true. Too good to be true. 이거 실화냐? 뭐 이런 느낌. 그렇죠. 레알? 진짜 레알. 오. 근데 나쁠 때 쓰는 말은 전혀 아니고 좋을 때만 쓰는 거죠, 저건. 그럼 나쁠 때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쩔 때는 사기가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too good to be true 하면 진짜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이제 그때 말한 톤이나 뭐 상황에 따라서. 네네네. 네, too good to be true. Too good to be true. 그리고 At long last, love has arrived. I thank God I'm alive.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드디어 내 사랑이 찾아왔다. 난 살아있어서 하느님께 신께 감사해. 믿을 수가 없어. 눈을 뗄 수가 없어.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한번 불러볼까요? 점프로 한번 해봐. 제가요? 점프로님. 알겠습니다. 네네. 자 어디부터 부르면 될까요?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Wow. You'd be like heaven to touch. I'll hold you so much at long last. 아 이게 음을 잘 모르겠네 이게. At long last, love has arrived. And I thank God I'm alive.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Wow. 왜 이렇게 뒤우는 거야? 나 사실 거의 느낌 모르겠다. 그래서 가사 베이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춤추는 거잖아. 그렇죠. 한번 가사의 유래를 보면 Bob Crew 나왔죠. Bob Crew랑 Bob Gaudio 사실 이 곡을 작사하고 작곡을 했는데요. 원래는 작곡을 하면서 타이틀을 정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타이틀을 먼저 정하고 가사를 썼대요. So Bob Crew came up with the title for the song and then
wrote the entire process.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대중적인 스토리? 그런 노래, 그런 내용, 그런 가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 노래가 한 여인 때문에 뭐 위해 쓴 곡은 아니고 그냥 뭐 주변 사람들의 사랑에 빠질 때 이러한 감정이더라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썼대요. So from there they crafted the love story. 여기서 I love you baby가 들어가죠. I love you baby. 야, 요 부분 대부분 다 아는 거다. 아, 그렇죠. 해석을 하면 사랑해 베이비. 괜찮으시다면 전 당신이 필요해요. 외로움 밤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사랑해 베이비 날 믿어줘. 아 좋다. 그렇죠. 가사는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밍밍? 네 저렴하다. 밤 다음에 믿어줘. 아, 나 밤에 혼자 있기 싫어. 그렇죠. 네, 약간 애교 울면서. 네. 그리고 Oh, pretty baby. 나의 이쁘니, 제발 절 실망시키지 마세요. 오, 예쁘니, Oh, pretty baby. 이제 그대를 찾았으니 함께 있어줘요. 사랑하게 해줘요, baby. 널 사랑하게 그러니까, 해줘. 약간 저 사랑 징징을 하고 있어요. 사랑해달라고 징징. 그러니까. 근데 노래로 하기 때문에 진짜 멋있게 네, 들리잖아요. 네, 네.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아, 네. 한번 불러봐주세요. 저. 알겠습니다. 포니타님, 네. 포니타의 그 무반주, 아, 완전 진성으로. 사실 이 무반주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포니타님 되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진짜. 네. 한번 가볼까요? 네. I love you, baby, and if it's quite alright, I need you, baby, to warm a lonely night. I love you, baby. Trust in me when I say, Oh, pretty baby, don't bring me down, I pray, Oh, pretty baby, now that I found you, stay and let me love you, baby, let me love you. 아, 너무 좋다. 네. 자, 김프로님 한번 가겠습니다. 아, 이제. 그렇죠. 가야 되죠. 김프로님. 자, 빠밤빠밤빠밤빠밤 노래 엄청 잘하시네빠밤빠밤 2, 3 I love you, baby. 맞니? 네, 맞아요. 네, 네. 빨리 계속 하세요. 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네, 참. 이런 것도 민망해요. 둘, 셋, 넷. I love you, baby. Quite alright, I need you, baby. To warm the lonely night. I need you, baby. 아, 진짜 모르겠다. 네. 너무 어렵나요? In me when I... 아, 이건 이제 많이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Trust in me when I say. 오빠 그렇죠. 믿지 이런 거잖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네. 오빠 네. 믿지? 네. 오빠 그런 사람 아니야. 아, 근데 나는 진짜 잠만 잘게. 이런 가사는 적응이 안 된다. 아, 그렇습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왜요, 왜요? 아, 정말 한 번도. 손만 잡고 잡기 이런 거 안 하셨다 이거죠? 아, 그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왜 하나. 금방 탈로 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손만 잡고 잘게. We'll just sleep. 사실 같이 밤을 지내다, 뭐 잔다라고 하면 sleep together이죠. 네. 그래서 진짜 뭐 로맨틱하게 자다라고 하는 것도 sleep together이거든요. 아. 그래서 만약에 남자친구랑 잤어 라고 하면 오 잤어 아니 그냥 잤어 we just slept 아 그냥. 그거는 그냥 딴짓 안 하고 잠만 잤다는 얘기예요 그냥 잠만 잤다 just we just slept together 그런 뜻이 아니라 it's not that we just slept 손만 잡고 잤다 라고 하면 we didn't do anything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잤다. 아 그렇게 얘기해도 미국 사람들도 알아듣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아무것도 nothing.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Just. 아니 그런 말을 많이 해보셨나 봐요. 너무 자연스럽다. 변명, 그럼 변명. 친구끼리 그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도 그 저번에 배웠잖아요. Netflix and chill. 라면 먹고 갈래? 맞습니다, 네. 또 요즘에는 라면 먹고 갈래보다는 넷플릭스 보고 갈래? 라는 표현을 많이 쓴대요. 그래서 어디서? 우리나라에서도? 네네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냥 아니야 그냥 넷플릭스 봤어. 오해를 할 수 있잖아. 넷플릭스 보고 갔네. 그냥 올레리 꼴레리 할 수 있... 아니야 그냥 just Netflix. Just Netflix.
나그네 할 수 있죠. 넷플릭스 말도 하지 마세요. 지금 폭락해가지고 지금. 저스트 애플 TV. 저스트 애플 TV. 왜? 저스트 3프로. 저스트 3프로. 3프로 볼래? 어, 그거 괜찮다. 아, 저스트 3프로. 네. 야, 3프로, 저스트 3프로는 진짜 저스트 같다. 그냥 3프로 아니에요. 네. 완벽하죠. 아, 그렇게. 네. 아, 정말. 여기서 우리가 좀, 아 근데 네. 진짜 프니타님은 노래를 잘하시네. 어 정말요? 아, 가수인데.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어. 아, 위대한 탄생. 네? 위대한 탄생이잖아요. 위대한 탄생 맞아. 네. 아니 우리 프니타 아, 모르셨습니까? 위대한 탄생 뭐 조용필의 위대한 탄생? 조용필이었나? 위대한 탄생 10년 전에 MBC. 네. 아 MBC. 경연 프로그램. 네 맞아요. 네. 오디션 프로그램을 오디션 통해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완전 1등하셨잖아요. 1등했어요? 아니요. 2등? 한 8등? 우스. 네, 아 근데 그 경연 프로그램에 오려고 한국 오신 거죠? 맞아요. 경연 프로그램 때문에. 맞아요. 왔다가 스테이. 그렇죠. 아, 눌러 앉으신 거예요? 네 눌러 앉았죠. 눌러 앉았다며. 견뎠죠. 그런데 아. 부모님도 한국으로. 그렇죠. 이제 온 가족이 이제 1년 지나가다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엄마 마음에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엄마가 먼저 오고 그리고 오빠 둘은 뭐 미국에 있으면서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게 그곳 태어난 곳에 오래 계속 그곳에 있으면 발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뭐 대학교를 가던 뭐 사회생활을 하던 다른 나라 맞습니다. 다른 동네 가면서 조금 더 사회생활을 하면서 맞아요. 발달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오빠들도 그러니까 이제 20살 때 경연 프로그램 참석하려고 네. 한국에 혼자 오셨고 네네. 그다음에 불안한 어머니가 오셨고 네. 1년 뒤에 또 오빠들이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셨나 봐요. 아니 뭐 따님 혼자 따님 혼자서 다른 나라에 네. 있기 때문에 아, 일단 미국에 있는데 전혀 안 불안한데 오고 싶었나 봐요. 그거 변명으로 엄마도 이제 한국에 오고 싶어 하죠. 네. 네, 맞습니다. 해피하게 한국 생활을 하고 계시는 네, 한국 생활 만족하세요? 근데 엄청 만족하죠. 아, 그래요? 네,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면 너무나 좋은데 아 미국과 한국을 그렇죠. 또 때로는 고향을 또 그리워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미국을 가게 되면 너무나 그리울 것 같아요. 한국이? 특히나 한강. 한강 문화는 진짜 비교할 수. 한강을 좋아해요? 네네. 오. 한강을 가서 그냥 워킹하면서 또는 피크닉하면서. 이런 강이 없죠. 그렇죠. 전혀 LA는 없죠. LA는 강이 없어요. 강이 없죠. 네. 네. 진짜 LA는 강이 없네. 그러니까 LA River 같은 게 있는데 그건 그냥 약간 sewer라고 해야 되나요? 네? It's the sewage system. 와. 라고 해야 되나? 개천? 그, 아니 개천도 아니에요. 그 하수구? 하수구. 응, 하수구. 하수구. 아. 그거를 LA River라고. 아 진짜? 네 진짜요. 레알. 그 대신 비치가 있지 비치. 대신 아. 바닷가가 있죠. 네. 맞아요. 해수욕장. 어느 비치를 제일 좋아해요? LA 주변에. 저는 멜리부를 제일 좋아해요. 멜리부? 네. 산타모니카 주변에 있는데 산타모니카는 조금 더러워요. 저는 라구나를 좋아해요. 라구나. 라구나 비치. 와우, 라구나 네. 비치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사실. 아, 진짜로? 네. 거기서 한 시간이면 가는데? 조금 LA에서. 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밑으로 샌디에고 가는 길에. 샌디에고 밑으로 갈수록 훨씬 더 좋아요. 라구나 그다음에 라호야가 있죠. 맞아요. 네? 라호야 비치. 라호야 비치. 와, 끝내주죠. 라구나하고 라호야. 네, 네, 네. 정프로님은 캘리포니아 가본 적이 있나요? 저는 캘리포니아 LA까지는 아니고 네네. 차 타고 뉴욕부터 시작해갖고 쭉 가다가 와. 라스베가스까지 찍고 네. 아, 더 이상 못 가겠다. 아하. LA를 못 갔어요. 한 6시간만 더 견디면 LA 갈 수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갖고. LA를 가야지 순두부찌개도 먹고 뭐 가겠잖아. 허리가 부러질 것 같더라고요. 북창동. 북창동 순두부. 순두부 유명하죠. 네, 굴비 나오면 아, 끝내주죠. 아, 그때 소나타, 제가 EF 소나타인가였는데 차가 망가졌어요. 거의. 아, 현대차 주주들한테 어떡하려고. 아니 근데 그 차가 워낙 오래된 중고차여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저 뉴저지 아, 뭐 어디야 그 얼바인에서 차 빌려가지고 샌프란시스코까지 한번 쫙. 와 가야죠. 거기는 진짜 한번 가야죠. 얼바인도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가든그로브라고 네. 거기 한인타운. 맞아요. 거기.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산타 바바라에서 쫙 네? 카멜로 해서 쫙 와. 끝내주죠. 맞아요. 네? 또 그런 네? PCH 그런 그 PCH라고 하거든요. PCH 뭐예요? Pacific Coast Highway.
이제 쫙 캘리포니아 해안가, 해안가 고속도로이거든요. PCH. 그래서 쫙 달리면서 이런 노래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 너무 멋있다. 그렇죠. 네. 아 해안가로 이렇게 쫙 도로가 있는 모양이죠. 네네네. 유명하지. 네. 아 몰랐어요. 쫙 가보셨나 보네. 저는 못 가봤어요. 한번은 마지막으로 불러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우리 네네. 네. 용기 내셔서. 네, 1절부터 네, 가겠습니다. 아 근데 내가 네. 아 이제 바이올린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아, 목요일마다 음주를 하잖아. 아헤. 네. 그러니까 금요일 아주 최악의 컨디션에서 프리타를 만나는. 네, 노래방 다음부터는 절대 음주하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프린타님과 함께 셋이 같이 불러봅니다. 셋이 같이 해요. 네. 네. 반주 부탁. 아, 반주. 반주 없어요. 자.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You'd be like heaven to touch. I wanna hold you so much. At long last, love has arrived. And I thank God I'm alive.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Ba-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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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am. I love you, baby, and if it's quite alright, I need you, baby, to warm the lonely night. I love you, baby. Trust in me when I say, oh, pretty baby, don't bring me down, I pray. Oh, pretty baby, now that I found you, stay and let me love you, baby. Let me love you. 아유, 좋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이거 진짜 연습해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개인기로 재밌게 부를 수 있잖아요. 노래방에서 하기도 참 좋은 노래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가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 세 번만 연습하면은. 부를 수 있겠네. 가사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good to, too good to be true. 그렇죠. 오늘 관용구 하나 배웠네. 네, too good to be true. 굉장히 싼 주식을 발견한 거지. 맞아요, 맞아요. Too good to be true. 그렇죠. Too good to be true. 여러분들 한번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베이비만 네. 알면 뭐 저건 저 노래는 다 땡. 맞아요, 베이비. Pretty baby. Pretty baby. Love you, baby. 네. 자, 뭐 네. 주식 상황이 좀 안 좋더라도 이렇게 힘내면서. 야, 우리 이렇게 좀 하면 주식 좀 오를 줄 알아 계속 했는데. 그냥 그 자리는 네 내일 모레는 오르겠죠 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타님 오늘도 아 쉽지 않은 우리의 무반주 상황에서도 이렇게 네. 열심히 영어 가르쳐 주시고 노래 가르쳐 주시고 너무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저도 다음,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Hit it, boys.